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다음 달에 마무리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이지스함인 서해 유속용함이 해군 제주기지로 미끄러지듯 들어섭니다. 제주 해군기지 항만공사 공정률은 97%. 완공을 앞두고 입출항에 문제가 없는지 시험 운항하는 겁니다. 함정 입출항과 항만 내에서의 선해 여러 가지 안정성 등을 세밀하게 점검했고 제주 민군 복합항이 항만으로서의 기능과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잠수함과 14,000톤급 독도함까지 계류 시험을 모두 마쳤습니다. 해군은 다음 달 1일 제주기지 전대를 창설해 최종적으로 해군기지 공사와 시설물 설치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육상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본격적인 해군기지 운영은 내년 1월 말에 시작됩니다. 해군 제주기지가 완공되면 부산과 진해에서 운용됐던 칠전단과 잠수함 전대가 이곳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1993년 소요 제기 후 22년이라는 오랜 시간과 여러 차례 어려운 고비를 거쳐 완공되는 만큼 민과군이 상생할 수 있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는 10년 만에 마무리되지만 주민 갈등 해소와 환경 파괴 논란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범죄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과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해상 안전 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94건이 적발됐습니다. 정해진 인원이나 화물 적재량을 초과한 경우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도내 건축 경기가 호황을 지속하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만만치 않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무리 공사를 앞둔 한 다가구 주택 공사 현장. 외장용 석재가 먹물 얼룩이 진채 한쪽에 쌓여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먹물을 뿌리는 바람에 바삐 돌아가야 할 현장은 한 달째 멈췄습니다. 경찰이 한 달가량 조사를 벌인 끝에야 석재 공급회사 직원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석산에서 돌이 나오다 보니까 색깔을 맞추려고 하면은 거기 것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것 같아요, 그거. 해당 업체 측은 건축주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돈도 싸게 들였는데 또 잔금을 빨리 받아야지 우리도 은행 금융 비용이라든지 환율이 계속 뛰고 있는데 돈 천만 원에서 손해보고 있는데 환이 당연히 열받지요. 이 같은 건축 관련 분쟁은 2012년 600건에서 지난해 1,100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건축 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전국 모든 지역을 통합 관리하고 있어 한계가 있는 상황. 치솟는 땅값과 높은 분양가, 부족한 건축 자재, 거기에다 늘어나는 분쟁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의 부작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건설 경기 호황이 이어지면서 제주 지역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올 들어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제주 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조 9,23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0.5% 증가해 전국 4.2%보다 5배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전입 인구와 주택담보대출 증가 등으로 제주 지역 건설 주택 수는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방조제의 행정구역을 놓고 군산과 김제 두 지역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결정이 잘못됐다는 군산시와 환영 행사까지 벌인 김제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는데요. 전주 MBC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사 전면에 나붙은 대형 현수막, 시내 도로에도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인류 방조제를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데 대해 반대한다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군산 시민들도 이번 결정이 잘못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너무 그 판결 그 평수에 의해서 너무 많이 치중이 되었더라고.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따라 현재 인류 방조제 사이에 있는 가륙도가 군산시 관할이라며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치권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먼저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심판. 군산과 마찬가지로 김제 역시 거리에 현수막 물결이 넘치지만 내용은 전혀 딴판입니다. 일제시대에 끊겨 오랜 숙원이던 바닷길이 드디어 열렸다며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환영한다는 문구들입니다. 더구나 김제시는 지난주 시민 한마당 행사를 마련해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귀속을 대대적으로 자축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격앙된 군산시를 자극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김제 지역이 센터 지역이 되다 보니까 군산이나 부안의 입장에서는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겠죠. 이처럼 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조정이나 협의를 위한 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 이후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 새만금 특별시 추진을 밝혔다가 해당 자치단체의 문제 제기와 항의를 접한 뒤 해결 노력도 의지도 꺾인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표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의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만금 인접 시군의 볼썽사나운 땅 다툼 속에 전라북도의 조정력은 실종된 상황.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청주 오송 개발 예정지에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가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송 개발이 보존 대책 없이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청주 MBC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멸종 위기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된 오송 1단지 내 습지. 2단지 사업 예정 부지에서는 더 많은 금개구리에 맹꽁이까지 발견됐습니다. 2단지 개발을 앞두고 지금은 급한 대로 1단지 내 습지로 모두 옮겨놨습니다. 산과 인접해 있고 그리고 물도 충분한 공간이기 때문에 생태공원으로서는 아주 최적화인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곳에는 금개구리 100여 마리와 맹꽁이 26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송 역세권 주변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존 대책 없이는 오송 2단지는 물론 역세권 개발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 결국 1단지 내 습지를 청주 산람동 같은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7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놓고 시와 개발공사, 역세권 조합 등 개발 주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위상 매입한 토지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량을 뭐 무상 제공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그 부지 매입비까지 같이 이제 조성이 된다면 그거는 좀 많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요.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는 내년 3월 이전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오송 개발은 금개구리와 맹꽁이에 막혀 혼란에 빠질 우려가 높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제주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18명은 성명을 내고 잦은 비로 제주산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제주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지역에 지난달 19일부터 내린 비의 양이 170mm에 달해 감귤과 월동채소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농장당국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피해 조사와 함께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콩나물콩 가격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6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산 콩 처리가 미진해 올해 산 가격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현재 농협 창고에 보관 중인 지난해 산 콩나물콩 714톤 처리를 위해 6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 콩나물콩도 풍작과 잦은 비 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제주도는 정부의 수매량을 2,500톤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어느덧 11월의 마지막 출근길 아침입니다. 다행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는데요. 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산간도로에는 쌓인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자들은 빙판길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 동안에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1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13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로 출발해서 16도까지 오르겠고요. 현재 서귀와 남원의 기온 9도, 안덕 13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른 가운데 낮에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산간에는 가시거리가 10km 이상으로 탁 트여 있지만 여전히 눈이 얼어붙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섬정도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14도 내외의 기온을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청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내일은 맑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수요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어선을 타고 몰래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중국인 23살 리모 씨 등 8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8시 40분쯤 제주시 2호동의 한 포구에서 다른 지방으로 타고 갈 어선을 기다리다 잠복 중인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알선체 검거에 나섰습니다.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포동 해안 절벽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줄을 타고 갯바위로 내려가던 42살 김모 씨가 5m 아래 바위 위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줄이 끊어졌다는 김 씨의 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후 3시쯤에는 제주시 외도 1동 모 7층 아파트 주차장에서 68살 정모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옥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노령연금 수령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가 일정 연령 이상 되면 받게 되는 노령연금 수령액은 제주의 경우 30만 8천 원으로 전국 평균 34만 6천 원보다 4만 원 가까이 적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울산 지역 47만 9천 원에 비해서는 40% 가까이 낮아 17개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옛 제주대병원에 조성 중인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의 명칭을 공모합니다. 제주도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를 전시와 공연, 창작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문화허브의 개념을 함축한 센터 이름을 공모 접수합니다. 공모 신청은 제주도 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접수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